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백종원 골목식당 눈물바다 대다. 최근 골목식당에서 2대 백반집에 재방문을 했는데 초심을 잃고 거짓말하면서 운영하는 백반집 사장을 보고 백종원 대표가 화를 내고 그리고 결국 백반집 사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 백 대표도 역시 울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울면서 많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백종원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서러워서 우는 거 처음 봤다. 백종원 대표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백종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고 싶을까. 백종원 우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진짜 아프다. 백반집 마누라는 욕심이 덕지덕지 남편은 잔머리. 제작진도 반성하세요. 이슈되는 사람 말고 홍탁집 같은 될 사람만 섭외하세요. 사진 얘기하니까 뗄게요 하는데 진짜 화남. 백반집 사장 눈물, 악어의 눈물. 아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백반집 사장님 사모님 조만간 상 드릴게요 라고 아이디 청룡영화쟁이님께서 달아주셨네요. 개그제 한마디입니다. 이번에 백종원 대표는 골목식당을 찍었고 시청자들은 눈물식당을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자 황영진이었습니다.